2018년도 10월 4일 오늘 상한가 종목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이 뭐 1900개 종목에서 딱 하나 나왔습니다. YOM. 자, 동 종목은요, 매출 구성이 PE 원료, 그 다음에 PE 산업용 필름, 뭐 이렇게 65%, 3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패션 사업 부분을 중단을 하고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강하게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술적 분석은 지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이번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각 구간 구간마다 매물벽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YOM은 지금요, 재무 구조가 안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 최근에 영업이익이 분기별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자,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 압박을 받을 때 일시적인 영업이익의 흑자가 났다라고 해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건 절대 아니다. 이건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넋을 잃고 기다릴 때가 아니다. 자, 오늘 상한가 쳐서 이제 또 내일 동종목을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붙은 사람들이 내일 또 잘못하면 물론 뭐 기술적 분석을 잘해서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을 한번 내일 한번 쫓아붙겠다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종목인가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인가 아닌가는 잠재자산을 보면 압니다. 동종목은 잠재자산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자본 확충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YOM은 대주주가 자본 확충을 빨리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돌아왔다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이어갈 수가 없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굳이 난 재무 분석도 할 줄 모르고 기술적 분석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급등주에 올라타서 몇 푼 먹으려고 했다가 한두 번은 먹을지 모르지만 몇 번은 먹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전세산 다 말아먹는다. 조심하시고요.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있다. YOM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또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 뭐 온갖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을 때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몇 푼 벌려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 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기술적 반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정확한 저항대, 지지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시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이롭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많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는 뭐 무료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잠재 자산이다. 자, 이 원인이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무료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 시황 정보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분은 소정의 수수료 형식으로 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이 내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작은 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벌 잃고 고점에서 밀리신 분은 마냥 올라올 때만 기다릴 그런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32,000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고요. 더 떨어져도 말도 안 되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수익률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수익률이 아닙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되는 종목을 1년, 2년 동안 손실이 오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1년, 2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하루에 일당 10만원을 받든 15만원을 받든 편의점에서 하루 일당 5만원을 받든 7만원을 받든 돈이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손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그런 종목이고 돈이 되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 1년 2년 동안 그냥 열심히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주워 담으십시오. 그럴 자신이 있는 분만 저를 찾아오십시오.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손실이 온다고 손절 칠 생각이고 그리고 몇 달 동안 기다려 봤더니 수익이 안 난다 그렇게 푸념하실 분은 절대 저희 카페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희 카페는 하루 이틀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요. 1년, 2년 동안 손실이 나더라도 열심히 돈이 되는 종목을 주워 담을 분들만 회원으로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몇 달 투자해보고 손실이 난다고 낙담을 하고 투정을 부릴 사람들은 저는 절대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돈이 되는 종목을 1년, 2년 동안 열심히 주워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만원 아니면 하루에 5만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십만원이든 몇백만원이든 저축하듯이 주워 담으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고 그런 실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 수익률이 이 자그마치 365일 곱하기 2 하십시오. 그 수익률 중에 단 하루밖에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실력이 우연이 아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 어느 종목이든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 중에 하락하는 이유는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종목 시황 판단을 받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